폭행 현장을 목격해서 잘해줬어. 그럼 피해자 셋 다 음주 상태에서 죽인 범행이니까 피책임 자체에서 쾌락의 절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 원인 끝나면 쾌감을 채워줄 새로운 올해 새해 되고 나서 회사에서 거금 들여서 키보드를 새로 샀어요. 저소음 좌측이라서 소리가 안 나서 너무 좋아요. 끈은 뒤가 안 뒤가지네. 걔 뒤집어진다. 이거 먹어봐야겠다. 이거 먹을게요. 여기 진짜 많네. 니는 람보르기니까지 탔는데 왜 이렇게 타? 회사도 복귀할 것 같은데 이 몸으로 못 걸어다녀요. 무거워서. 그래서 다이어트를 다시 좀 할 거고, 이번에는 GM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채소랑 과일이랑 이런 거 막 샀어요. 마트 채소 먹을 거예요.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.